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알파스캔 AOC가 지금 이제 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2%대 가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1등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5% 정도 선까지는 가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사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 지금 100%더 성장한 입장인데, 올해 다시 100%더 이상 성장을 해야지 그 타겟을 달성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3년 타겟을 제가 그동안 로드맵으로, 빅 로드맵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제품 프로덕트 담당하는 친구들은 막 어그레시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타이틀이 지금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일단 그 부분은 3년을 제가 로드맵을 이제 걸었던 부분이고, 3년 안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5%, 그러니까 외산 브랜드에서 1위를 하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지금. 게이밍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외산 업체 중에 게이밍이 많이 팔리는 건 BenQ 제품들인 걸로 이제 아까 예, 말씀하신 뱅큐가 사실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왜냐면 이제 24인치부터 해서 게이밍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건 상황인데, 24인치, 27인치 가면서 저희가 32, 144 커브드로 윗단을 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32에서는 뱅큐가 거의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제 나름대로 자화자찬 하자 그러면은, 아, 진짜 잘했다. 왜냐하면 적을 칠라 그러면 적의 장수부터 먼저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적의 장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브랜드에서 가장 높은 스펙되어 있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저희가 일단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랫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병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잘 나가는 장군을 쳤는데, 그러면 그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까지 전까지라 그러면은 아마 뱅큐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삼성도 지금 뭐 퀀텀 다이브라 해서 뛰어든 상황이고, LG도 뛰어든 상황인데, 저희 이제 외산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뱅큐가 그 전에는 뭐 성적이 좋았다 할지 몰라도, 올부터 아마 다시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희가 훨씬 앞서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정리하자면은 이제 플래그십 제품을 잡았으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미드엔드, 로우엔드까지 시장점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이 그대로 존재한다, 네. 안 움직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4, 27인치가 전부 다 31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그 포션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32 예전에 조금밖에 없는 그 포션을 먹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40 포션 즉 얼마 안될 거예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32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저희가 뭐 월등한 그런 마켓 쉐어를 가질 거라고 근데 지금 32인치가 전체 마켓 셰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게이밍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게이밍 쪽도 그렇고 게이밍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 예, 30% 정도 가요. 왜냐면 하이엔드일수록 인치대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솔직히 다 나왔거든요. 저희도 이제 마켓 셰어를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를 통해서 보긴 하지만, 근데 여전히 게이밍도 24, 27이 더 주가 맞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이제 뭐 경성이나 뭐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도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메인 스트림은 24, 27이었다가 올해는 이제 24로 많이 줬고, 예. 요즘 메인 스트림은 27인 것 같거든요. 네. 30인치가 대세가 됐다고 말씀하셔서 좀 다른 데이터 아니, 있으시고 마켓이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30%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70% 시장은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예전에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32인치가 10%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면서 이미 30% 정도까지 갔으니까, 올 후반기 내년이면은 그 인치대나 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바뀔 거라고 그 제가 지금 봤을 때 뷰소닉이 아무래도 제일 지금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단가도 아니고 성능도 아니고 브랜드 가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생각합니다. 네. 혹시 브랜드 가치를 좀 발전시킬 만한 전략이라든가 방법 같은 거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케팅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게이밍 쪽으로 저희가 전략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플래그십 마케팅이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이밍하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IPS에 대한 부분, 아까 저기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겠지만 IPS 결국은 이제 색감에 대한 슈퍼 클리어 IPS, 그리고 게이밍, 그리고 올해 들어서 VP 이제 프로페셔널 시리즈, 이제 디자이너 시리즈를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플래그십 쪽에서는 저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관련된 모델들을 가장 먼저 내놓는 거, 그게 결국은 가장 좋은 마케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펙 마케팅, 플래그십 마케팅 그 부분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갈 거고요. 나머지 매스 마케팅 쪽, 그리고 매스 세일즈 쪽은 또 다른 제품들 가지고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부소닉이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나 전체, 아, 이 부분은 저희 사장님한테 예,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뷰소닉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나 마켓 쉐어 뷰소닉 전체 시장 당중 뷰소닉 대가 시장이라고 보시면 많이 작아요. 뷰소닉 주로在 미국跟 台湾 최고. 뷰소닉은 주로 미국이랑 대만에서 많이 나가고요. 중국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은 중국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大概是这个地方。那一年前我们就开始 加强这个欧洲、亚洲的钱。 1년 전보다는 저희 그 세계 지역 외에는 유럽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对，所以比如说韩国，我们一年来的进展就很大。 예를 들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는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所以整体而言的这个，如果讲全球的 market share，其实比如说你全球的 market share overall 来讲，应该不算很高啊。 不是全球，就因为我刚讲，就是因为它主要其实是在特定几个国家很强。我们现在是在发展其他的国家。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뷰소닉 그 전 나라에서 마켓쉐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냐면 저희 그 중점적으로 같은 그 지역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YY 应该有两成多，就是成长的速度吧，大概是Q1度，去年的 Q1的话大概。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한 20% 정도 전체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인 리포트로 보시면은 현재 8위 정도가 일단 되는데, 그냥 물량으로 보면. 근데 물량으로만 또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가 저인지 때 제품은 저희가 전부 다 드랍을 한 상황이고, 전부 최하 24 이상을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빅사이즈 마켓에서 봤을 때 포션이랑 전체 시장에서 마켓 포션이랑은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 전세계 리스트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마켓 쉐어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한 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좀 계획이 있나요? 今年有没有什么特别的计划，就我们成长到多少？主要就是 focus 在你刚讲，主要 focus 在 24寸以上嘛，就是我们大概不太看全部的 market share， 因为那个低阶的那里我们基本上不太做，18寸的、21寸那里我们不太重，所以我们不太看全部的，我们大概看24寸以上。那里比较。中间走路路不过一不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1, 2, 3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24인치 이상에서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20% 이상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1은 저희가 2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Q2, Q3에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성장 동력들이 일단은 필요하잖아요. 엔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엔진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지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CC가 틀리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슈퍼 클리어 기술, 그리고 이제 게이밍 쪽, 그리고 컬러 쪽.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적의 코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전방위로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뭐 그 정도 마켓 쉐어 정도는 예, 20% 이상의 성장률 정도는 뭐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사실 뭐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지금 뭐 세 자리 숫자 중에서 얼마를 기록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 우주에가 부천기 때문에 除了那个大尺寸以外啊就江任讲的这个大尺寸另外就是市场
像我们在开发很多新的市场，除了这个韩国啦、澳洲啦、中东啦、德国啦、北欧啦、英国啦、法国，其实我们现在全面的在很多市场都在做扩展的这个动作。嗯，아까말씀하신그빅사이즈제품외에는저희도다른여러가지여러지역에서는계속개발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예를들면중국그리고웨스트이스트그리고유럽쪽에서도많이나가고있고요일단은뭐빅사이즈쪽이저희포커싱이고요빅사이즈안에서컬러게이밍그리고이제프로페셔널이부분이저희가가지고있는코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아까이제그제품소개해주신것들봤었는데프로페셔널영역에서보니까이제아까그조명보여주는거기에엑스라이트로고가붙어있더라고요 예, 예혹시지금모니터제품군이나그쪽제품군에대해서뭐엑스라이트랑협업예계속협업하고있고요아말씀드린그저기프로페셔널시리즈제가설명을드릴때몇가지질문을주셨잖아요그래서콜라보레이션그기능하고같이이제연결이되어있죠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드렸다시피하드웨어칼리브레이터를가지고있다라고말씀드렸잖아요근데기본적으로그쪽엔진을지금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협업하고있다라고근데지금국내시장에서는하드웨어칼리브레이터는이제데이터컬러쪽스파이더5쪽이약간이제좀점유율에서오히려예강세죠엑스라이트는사실정식적으로수입되지는않고있기때문에 、네、 아무래도시장점유율확대에약간걸림돌이될수있을것같은데이부분에혹시어떻게해결하실생각이신지아굉장히프로페셔널한질문을주셨는데요예이부분어떻게저희가대답을하는게좋겠습니까 아무래도이제엑스라이트랑같이써야지이게제효과를볼수있는데엑스라이트가지금정식수입이안되다보니까예효과를보기어려울것같아서아그부분은제가사실은뭐조금더체크를해봐야지、네、말씀드릴수있을것같아요、네、제가모르고있는상황에서잘모르는상황에서、네、제가뭐함부로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알겠습니다그부분은제가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 HDR 쪽이제제품들이、네、 하나씩나오고있는데、네、 사실아직까지는좀과도기라서공격적인마케팅을하거나하는회사들이거의없는、네、 상황이거든요、네、 혹시뷰소닉에서는뭔가 HDR 제품관련해서특별한계획같은걸가지고있으신지예지금뭐사실온라인에서 HDR 관련해가지고도여러말씀들이많으셔가지고저희도내부적으로이제저희 BU 쪽하고비즈니스유닛쪽하고저희제품개발쪽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 HDR 관련된제품들을후반기에좀내놓으려고생각합니다올해예저희사장님한테좀뭐여쭤보실거있으시면、네、 전체적으로게임은솔직히 한국에서한국유저들에대한좀피드백이되게많아서실제로중국시장에서는뭐그런것들피드백으로빨리빨리제품이나오는경쟁이나크로스오버나그런적과형들이있는데뷰소중에서도이제본사로많이피드백을주실거잖아요이런제품이내달라고하면아예그런한국향제품이실제로뷰소닉이갖고있는유럽이나북미시장에서과연성공할만한모델이될수있는지라고생각하시는지도좀궁금하고한국향커스터마이징제품이과연、네、 유럽이나북미시장에서도성공할수있는물질이될지시간이없어서조금더한국에서네타원이그我们韩国市场那个 end user 他的水准很高所以呢他就回来的 feedback 就我们这边产品开发东西就接受然后就按照这个来就开发的话那这样的产品你认为是对针对全球市场有竞争力吗、嗯、还有有这样的计划吗有竞争力我们其实有几个像这样的试点的市场一个是韩国一个是北欧、嗯、其实这两个地方对 gaming 的那个品味都蛮高的、嗯欸、所以北欧像瑞典啊也是一个测试的点韩国比较是大尺寸一点、嗯、那北欧那边比较对尺寸可能没有那么严格可是一些细节的也很要求、嗯、所以用这个当测试市场然后改进之后然后卖 implement 到全世界是这样做没有错、嗯、是
성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한국이나 뭐 유럽 또 이런 시장 테스트도 먼저 하고 그 이런 시장에 소비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한 다음에 다른 시장에서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이 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스펙에 대한 요구가 지금 한국하고 이제 유럽 쪽, 북유럽 쪽이 굉장히 지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 시장에서 나오는 피드백 가지고 현재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뭐 RTS 게임하고 이제 FPS 게임 자체가 저기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이제 밸런스를 또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양쪽 또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피드백 그리고 유럽 쪽에서 나오는 피드백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일 그래도 시장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상 저희 어떻게 예. 한 개 정도만 질문 더 받고 아, 예, 예. 마지막으로 저기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는 아, 한 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 여, 여. 말씀은 잠수보다 就针对韩国市场，针对韩国消费者，你想要讲的话就讲。就，诶，很谢谢大家来台湾哈。我刚就跟我刚刚开场的时候讲了，我们做韩国市场有，一直都是很期待，因为这个行业是一个很大的市场，好 ，gaming 也好啊，这个其他的尺寸也好，是一个很大的市场。另外就是因为我们两个，我们一直合作都是对韩国，所以我一直很希望把韩国做大。 就是用各种可能性，我们最好的人才放在韩国，最好的资源放在韩国。我们也希望把韩国做大。除了说这个把这个，你刚刚提到说有些规格可以先用韩国做测试，有些尺寸我们先韩国做大之后，有这个经济规模，也可以卖到其他地方去以外啊。因为这个我私人对韩国也很有感情，对，所以我也很希望把韩国做很大以后呢，这个我的岳母看得到，哎 기장회담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대만에 오셔서 환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되게 감정이 되게 깊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두 분도 오래 같이 일하셨고 그래서 한국 시장 되게 확대하고 되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뭐 시장 되게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장모님한테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청원을 하면요. 저희가 이번에 서비스 쪽에 사실은 온라인 쪽에 조금 안 좋은 의견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서비스 체계 다 개선하고요. 이전에 프로젝터하고 모니터 서비스 센터 나눠져 있던 거 전체적으로 CS 이노베이션이라는 예, 업체랑 해서 그쪽이 전문적으로 서비스나 뭐 한 그런 부분들이 꽤 오랜 십몇 년간 한 또 경력이 있다 보니까 예, 그분들 노하우를 저희가 레버리지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아, 예, 예.